언젠간 슈퍼개미 잘 쉬다 왔어? 응. 어때? 좋던데? 좋지. 응. 사람 하나도 없고. 근데 욕먹는 거 아니야? 왜? 어떤 아나운서 가족 여행 갔다고 막 엄청 욕먹고 그랬다는데? 너 놀러 다닐 때냐 지금 집에 있으라는 때인데 인플루언서가 지금 어딜 돌아다니냐. 헬스장에서 뭐 찍은 것도 욕하던데? 아 그래? 어. 지금 이렇게 헬스장 다닐 때냐. 이 시국에. 집에 짱 박혀 있어야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여기 본상 설마 그렇게 그런 닌겐들이 있겠어? 있을 수도 있어. 이 시국에 어딜 놀러 다니냐고. 더 안전해, 더 안전해. 사람 더 없어. 딱 완전히 갇혀가지고 들어갈 때도 딱 검사도 하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잖아. 곧 한 번 더 가자. 가서 좀 쉬게. 왜 내려간지 알잖아. 서울에서 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내가 시간 좀 보내야겠다. 갔다 오면 좀 진정돼 있겠지 하고 딱 내려갔는데 딱 어떻게 될게? 올랐어? 개폭등했어. 개폭등. 좀 빨리 나와봐 이거. 치료제 개발된 다음에 사야 된다는 형 나와봐. 다들 보면 다들 힉슨이고 다들 뭐 워렌 버핏 막 방구석 단톡방에 사는 또 다른 유튜버 있잖아요. 아, 저는 이제 1400 깨면 조금 조금씩 한번 사보겠습니다. 500년 뒤에 다시 사면 돼.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런 날이. 그럼 뭘 봐야겠어? 회사를. 그래 회사에 같이 하고 벌어졌으면 그냥 사는 거야. 그 바닥에서 얼마 치수로. 그게 통할 거라고 인간은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대부분의 인간들은 안 통해. 그런 거 안 통해. 이 딸에서는 내가 틀렸지만 난 이렇게 바이러스가 크게 번질 줄 몰랐고 근데 그거 인정하잖아. 이렇게 또 주가가 크게 출렁일 줄 몰랐어. 근데 이번 기회에 근데 한번 양털 깎기 세게 한 거야. 근데 봐라. 그거 맞춘 유튜버들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뭐 맞춘 사람 있으면 가져와봐. 3월에 전염병이 크게 와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뭐 한 명도 맞힌 사람 없어. 그냥 뭐 위기가 올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빠지니까 봐라 내가 맞지 않았냐 이런 사람이 있어도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랬지. 어 전염병 그 경제 위기 왔냐?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청구 건수 늘어났는데 실업수당으로 다 커버돼. 실업수당으로 질병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커버된단 말이야. 그다음 또 정상화되는 거야. 근데 지금 막 양적 완화에다가 B컷에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그거 폭락한 뒤에 대응은 나는 확실히 맞았다고 생각해. 이건 인정해야 돼. 인정. 내가 금요일날 또 우리 가입자들 형들한테 막 이렇게 했잖아. 그때 아마 실제로 어? 논리적이네 하고 실행한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도움받은 사람 있을 때 빨리 내놔. 아니야. 수익 났으면 됐어. 난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한 거야. 이거 보고 사람들이 도움됐으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정말 나는 내 방송을 보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 방송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고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발 좀 꺼졌으면 좋겠어. 꺼져! 아 너무 예의 없나? 발로 이거 너무 예의 없나?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있냐고. 도움 되는데 가야지. 싫다는데. 예의 없는 거지. 댓글 보면 난 이게 성인들 맞지 이거. 유치원생 아닌가? 내가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 얼마나 까다로워. 맞아 아니야? 근데 자기가 만나보면 사람들 어때? 괜찮아. 다 사람들 괜찮지. 열심히 살고. 이번에 우리 여행가서도 윤선희 작가님 만나니까 진짜 열심히 살고 가족이 화목하고 직업이 시사 만화가다 보니 시사 이런 거에 또 많이 알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나도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를 정하게 되면 남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 나는 나만의 만나는 툴이 있어. 나보다 사람 진짜 까다롭게 만나는 사람 별로 없을걸? 까다롭긴 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들 사람들이 괜찮아. 근데 자기들만의 뭔가 망상 있어. 댓글도 보면은 뭐 구독 취소 뭐 이유가 없어. 이런 댓글도 있었어. 그동안 아들과 냉철 TV를 열심히 봤는데 이번 기회에 구독 취소하면서 아들한테도 그 이유를 잘 설명했다고. 나 궁금한 거야.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했... 아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냉철 TV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냉철 아저씨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방송까지 했어. 묻어버렸어. 그 나중에 만약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윤작가님하고 교류 있다는 게 밝혀지면 전학 가야 되겠네? 전학 가... 아들아 네가 전학 가야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얘기해야지. 감성이 아니라 이유가 없잖아. 이런 앞뒤 전후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 나도 다 잘은 몰라. 알잖아. 난 크게 막 정치 막 누가 무슨 정치 공학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 정책적인 저 얘기하고 그리고 만나면 내가 윤 작가님 만나서 뭐 정치 얘기 뭐 그런 거 하냐?
아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어?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 다들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 성실히 살고 투자도 이거 똑같아. 나는 주식 투자하듯이 사람 만나거든. 평가가 돼. 어? 뭐 퍼가 얼마? 배당이 얼마? 자기도 그렇게 만난 거야. 정말로. 나만의 이런 뭔가 툴이 있어. 누가 나한테 아니 이거 괜찮은데 왜 안 되냐고 막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아니 좀 있으면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지나고 보면 아 저 형이 그래서 그랬구나. 걔가 나를 이제 이해하게 돼. 보면 다 그게 이유가 있거든. 어 저 사람 돈도 많고 부자고 왜 근데 저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지? 의아할 거야. 그 나만의 다 기준이 있는데 구독 취소도 그 형의 뭐 기준이겠지. 감사할 뿐이야. 보면 세상에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많아.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아 예쁘다. 오 살 빠졌다. 아 그게 도움이 돼? 안 되지. 야 너 저 지금 체형의 운동을 조금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빼야겠어. 그런 얘기도 어 내가 살 쪘다는 얘기인가? 어 기분 나 그거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 발전이 없는 거야. 맞는 얘기가 논리적인가를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힘드시죠? 꼭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나쁜 새끼야, 그런 놈들이. 그런 감성적으로. 여러분. 아니, 정작 자기는 가만히 안 있잖아. 자기는 거기다 걔네들한테 돈 확 끌어당기면서 돈 땡겨서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가슴이 뻥! 어린애가 지금 그 순간은 가슴이 뻥 뚫리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봐봐. 인생이 뻥 가는 거지. 인생이 뻥 가는 거야.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봐야 돼. 어? 그래? 반박을 해야지. 반박이 없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끔 알고리즘이 딱 박혀있거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견해를 보인다든지 분석적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나게끔 돼 있어. 근데 그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야, 너 잘났다. 너. 어, 동글동글하니? 이뻐. 살쪄서 하니? 막 고혈압에 막 이제. 이제 막 고혈압. 어, 귀여워. 그대로 또. 안 그러잖아. 나는, 야, 살 빼! 운동해. 지금 바벨 들어. 사이클 타. 같이 타. 같이 타. 그리고 어 살 엄청 아, 맞아 나 지금 살쪘어 어느 것도 해야 돼 어떻게 식단 짜고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지 그냥 감성적으로 하면 되겠어? 나 모든 게 마찬가지야 지금 이날 쳤는데 오늘 조튜브 플러스 났더라 내가 요새 조스닥이라고 부르거든? 오늘 플러스 났어 제주도 있는 동안은 좀 안 샀어 아 근데 좀 더 열심히 샀어야 되는데 안 사고 어제 또 조금 샀어 그 폭등하는데 아 눈물 나더라 나는 더 살 게 없어 나는 다 배팅에서 질러버렸잖아. 걔는 배팅은 안 때렸거든. 왜냐면 바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걔는 이제 좀 넣어도 하고 이틀 동안에 조금 아쉽긴 하다. 그때도 조금씩 더 샀으면 괜찮은 건데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면 사는 거야. 이건 논리적인 거야. 치료제 개발되면 산다. 언제 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거 50% 올라갔다. 며칠 사이에. 상한가 한번 맞고 한 두 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바닥에서 어떻게 사냐. 다 20년 해보고 하는 얘기라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많이 물려있는데 지나보면 안다니까 지나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논리적인 맹점을 하는 사람하고 논리적 구조가 탄탄한 사람하고 완전히 갈려 조튜브 완전 개꼭지에 들어왔어 근데 이거 플러스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거짓말해 걔가 아마 조튜브 보고 있을 텐데 적용 영상 날리지 이 사람 때문에 주식 망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날릴 거 아니야 영상 콘텐츠로 제대로 남을 거 아니야 플러스 났어 오히려 아쉬워하지 아우 바닥에서 좀 더 기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걔도 딱 깨닫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봐라 또 지난 사람 아 그때 살 걸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다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CP랑 회사채 맨 나오면 끝난다고. 어? 근데 그거 내가 나온다고 해서 안 나왔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인간 새니까. 언제 나오느냐 차이야. 그리고 과거에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 양쪽 하나 CP 매입한다니까 바로 그냥 막 몇십 프로 올리잖아. 보잉 같은 그냥 바닥에서 막 몇십 프로 올리잖아.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인문학이거든. 그 기업의 경쟁력 이런 건 안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해. 막 다른 유튜버들도 보면 아무 말 대잔치야. 거기서 막 이 구간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또 뭐 아니야.
해봐 해봐 그게 되나 되나 안 되나. 구조 좋은 사람이 성실하게 냉철 TV 잘 따라간 사람들은 나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 나 정말 부탁이야. 보면서 성과 안 나는 분들 있잖아. 우리가 장애 정상화도 했을 때 냉철 TV 보고 성과 안 나는 분들은 무조건 제발 구독 취소해주고 가입 제발 가입 취소해주라. 나 그 돈 받으면 부담스러워. 나 부채의식 기능을 되게 싫어하거든. 부채의식이 없어야 돼. 그리고 지금 가입 달고 막 악플 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 다 털어낼 거야. 올려버릴 거야. 진짜 올려버릴 거야. 장 나중에 개선된 다음에 그럼 나올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득 본 사람하고 득 안 본 사람하고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득 본 사람들만 남아라. 우리가 한 몇 년 사이클 이번에 이게 한 거의 한 10년 만에 오는 위기거든. 이런 거 한번 같이 이겨낸 사람들은 앞으로 쭉 갈 수 있어. 다음에 이런 위기가 또 똑같이 우리가 패턴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이번 위기를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잘 마무리했어. 이걸 오히려 기회로 승화시켰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서로서로 도움되는 거고 그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맞잖아. 난 진짜 만 명만 있으면 돼. 너무 싸게 했나 봐. 왜 돈 내고 와서 욕을 해?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선의로 이렇게 한 거야. 한 거고. 난 야 이거 이 정도면 부채의식은 없겠지. 그리고 내가 맨날 스터디 하고 있잖아. 알잖아. 막 밤에 뭐 여의도 가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뭐 스터디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면 이 정도면 난 부채의식은 없고 그 이걸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렇게 싸게 하니까 또 와가지고 5천 내고 욕하고 앉았어. 욕하러 가입한 거지. 5만 원 나. 아니,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닌겐도 어떻게, 거의 이거 침팬지 같아. 인간들 이 사고가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이런 대중들하고 보잖아. 좋은 형들도 진짜 많은데, 침팬지 같아. 이거 보면. 떨어지면 후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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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잖아? 또 좋다고 후키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가 왔네. 세일 구간이구나. 아 좋구나. 계속 사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가면 되잖아. 내가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은 조튜브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오히려 아쉽다니까. 왜냐면 앞으로 벌 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에는 전부 다 구조가 좋은 사람만 받쳤어. 마음만 안 흔들리면 돼. 이해가 너무 쉽지. 피지컬적으로 딸리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해결 안 되는 건데 내가 마음만 굳건한 거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신체 능력 100m를 9초에 못 뛰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한 달에 돈을 이만큼 벌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그건 어려운 건데 한결같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초심만 유지하면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 여보랑 나랑도 안 싸우잖아. 우리가 초심을 아직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 초심이 흔들려봐. 우리 초심대로 가면은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안 싸워. 안 싸우겠지. 나는 어떻게 초심대로? 한결같아. 한결 개판치잖아. 한결같이 잘하잖아. 싸울 일이 없다고. 그것만 하면 돼. 이게 어렵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 정책들이 지금 현금을 사지로 내보는 정책이야. 이번 위기가 잘 정립이 되면 스타들이 나올 거야. 스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스타들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야. 가치가 있는 사람들 알아보고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둬서 파트너로 가면 언제 성공하느냐 차이지. 결국은 되는 거야. 나는 슈퍼게임은 다른 당상이라니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아무리 운이 좋고 운이 안 나빠고 다 상관없어. 내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운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알지? 인정하지? 자기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운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제일 잘 됐다니까. 그거 뭐겠어. 그냥 이거야. 주식하듯이 인생도 사람 상대하는 것도. 좀 막 댓글로 이상한 얘기하는 형들은 나한테는 어떤 존재겠어. 뭔데? 알잖아.